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요, 부천에서 분양하고 있는 월드메리디앙에 나와봤는데요. 지금 자녀 세대 분양 중에 있어서 할인 분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평형을 3억 8,900에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입주금은 생애 최초 80%까지 가능하고요. 일반 대출도 70% 가능한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23층 중에 2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이름처럼 월드메리디앙 소사역, 소사역 굉장히 가깝고요. 뭐 서해선, 대곡선 지금 개통이 완료됐습니다. 뭐 부천역도 뭐 도보 5분 거리에 있어서 그 앞에 이마트도 가깝고요. 재래시장도 코앞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 진입로도 경인로, 왕복 8차선 도로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는 서울 진입하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녀세대 남은 현장 지하주차장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은 서울 방향에서 이렇게 큰 도로가로 오시면은 주차장 진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차단기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입구도 굉장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274세대 중에 주차를 328대나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면은 지하 5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램프식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2층 한번 보러 가볼게요. 네, 이렇게 현관 부분부터 나와봤는데요. 신발장 4칸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신 거울도 있어서 나가실 때 스타일 체크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타일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중문 지나서 집 내부 들어가 볼게요. 내부 들어와 봤습니다. 거실 폭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요. 폭은 3.4m 정도 되고요. 전실까지는 7.3m 정도 됩니다. 예, 폭이 굉장히 좀 잘 나온 편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층고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2.5m입니다. 기본 요즘 아파트 2.3m로 짓는 거 보면은 그 정도 격차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거실 창도 인면 분할 창으로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는 지금 세대는 서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TV 자리도 타일 시공이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 부분 만나봤고요. 예, 주방 부분 나와봤는데요. 이렇게 살짝 분리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탁 자리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4인용 식탁은 충분히 들어가 있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수납장은 아니고요. LG 디오스 제품의 이거 양문형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예, 주방 부분 이렇게 빌트인 돼 있다 보니까는 주방 부분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요. 기역자 주방에 3구 가스레인지 쿡탑이 들어가 있고요. 후드도 큰 후드도 마련되어 있고요. 측판도 타일 시공이 돼 있다 보니까 오염 같은 거 깔끔히 지워질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방 창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 깊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밥솥 자리 나와 있고요. 예, 밑에 하부장도 잘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옆에는 편리한 주방 옆에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고요. 예, 이렇게 수도도 나와 있어서 세탁기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실외기랑 보일러실 방화벽 안으로 분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 환기창도 크게 잘 나와 있고요. 2층이지만은 환기창마다 전혀 막힌 게 없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안방이랑 메인 욕실도 있지만은 여기 주방 옆에 있는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방 옆에 있는 방 들어와 봤는데요. 예, 방 크기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일 작은 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 옆, 아까 베란다 옆에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침대나 3칸짜리 장, 네, 책상까지 들어가 있는 가구 3종 세트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안방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안방에 들어와 봤는데요. 이렇게 안방 보면은 부부 욕실이 따로 나와 있고요. 베란다도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거실이랑 마찬가지로 들어와 있고요. 붙박이장을 이런 식으로 쭉 짜시고 침대 하나를 이쪽으로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란다 공간 모습 보시면은 이렇게 수도랑 전기가 나와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사용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대피 공간도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부부욕실인데요. 네, 이렇게 거울 수납장 크게 잘 나와 있고요. 이렇게 선반이랑 세면대 양변기 갖춰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간방 옆에는 메인 욕실이 나와 있습니다.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욕조도 기본으로 갖춰져 있고요. 네, 세면대 양변기 모습 보이고요. 그 옆에는 중간방입니다. 네, 중간방도 뭐 침대나 책상 충분히 들어가 있는 면적이고요.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둘 수 있는 공간이지만은 남은 공간을 이렇게 장 하나를 짜여 있는 모습입니다. 월드메리리앙 소사역 30평형 이렇게 보셨는데요. 지금 자녀 세대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인 분양을 많이 하고 있어서 3억 8,900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 앞으로 여기는 더 좋아지는 동네입니다. 양 옆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지금 지역이라서 지금 한참 공사 중인 현장도 있고요. 평수 작은 거는 3억 초반대부터 만나볼 수 있으니까는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